안녕하세요, 베리뷰입니다. 지금은 1월 29일 오전이고요. 현재 호주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전해져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뉴스가 발표된 바로는 호주 의료연구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예요. 바이러스 균 자체를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이 호주 랩에서 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견으로 인해서 의료 연구진들이 감염자들, 특히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감염자들을 가려내는 테스트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보일 거라고 하고 있고요. 무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확실한데요. 현재 중국의 감염자들 발표된 바, 이거보다 훨씬 넘는 수치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발표된 바로는 4,500명이 감염이 되었고 죽은 사람이 100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뭐 여기다 공을 더 붙여라 뭐 이런 공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뉴스들도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퀸즐랜드에는 현재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불안감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퀸즐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브리즈번에도 차이나타운이 있고, 제가 사는 골드코스트, 사우스포트에도 차이나타운이 있고,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뉴사우스웨일즈, 그리고 빅토리아주, 시드니, 멜번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들도 아이들 계약하고 학교도 못 보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중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학교를 아예 자체적으로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불안한 분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고 수영장이라던가 그런 이제 중국인이 많은 곳을 꺼리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만 발생하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숫자 늘어가는 숫자를 보면서 많이들 불안하신 것 같아요. 여기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도 물론이고 많이 확진자가 나온 태국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무한폐렴이 빨리 소강 상태를 보이기를 바라보는데요. 호주에도 현재 이제 페이크뉴스, 가짜뉴스나 어디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바이러스를 발견해서 그 연구를 하게 되면은 곧 이제 백신이 개발될 테니까 최대한 그때까지 좋은 뉴스가 전해질 때까지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고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제 짧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